지역에도 부동산 10년 주기설 이런 거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 뭐 금융위기 때 떨어지고 뭐 노무현 정부 때 올랐다 금융위기 때 그렇죠.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의 변곡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변곡점에 가장 꼭대기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사실 데이터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집값이 떨어진 적이 있어요? 언제? 있죠. 항상 올라가다가, 아니, 물론 이제 우상향 하긴 하지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집 가졌다가 아주 신나셨네. 네. 아, 집값도 내리기도 하는군요. 내린다. 맞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가 201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몇 년 후에 반값 된다고 막 그때는 대세 하락이었어요. 아, 그런 적이 있어요. 예, 예. 아, 그럴 때는 저 같은 사람이 또 부동산에 관심을 안 갔나 보군요. 전혀 기억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사이클을 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예. 네. 그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80년대 중반 후반에 예. 당시에 보면은 이제 그 88 올림픽 때 강남 아파트가 거의 100%씩 됐었어요. 그때가 네. 이제 굉장히 상승기였고. 아, 올라가네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한 게 이제 신도시 200만 호 분당 뭐 이런데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90년대 거의 장기 하락 및 정체로 들어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98년에 우리가 IMF 맞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좀 안 좋아졌다가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노무현 정권 되면서 굉장히 많이 오르죠. 예.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 터지고 그 다음에 2015년까지 또 하락 및 정체예요. 그 다음에 다시 상승된 거여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조 자체는 상승인데 네. 그 안에서 사이클이 있는 거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진짜 그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2020년 이후는 제가 봤을 땐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그 저금리, 그러니까 0% 기준금리 처음 겪어본 거거든요. 아, 금리가 너무 낮아서? 네. 아. 그 관련해서 이제 유동성이 너무 많아졌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임대차 3법이 법의 취지는 좋지만은 예. 그 전세 가격이랑 매매 가격 같이 올린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예. 아, 뭐 금리 문제도 있고 정책 문제도 예.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고 그러면은 아주 그 수준 높은 죽고 사는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집을 살까요, 말까요? 내년에? 예, 내년에. 가졌습니다. 아, 예. 2020년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내년에 네. 사지 말고요? 예, 예. 17% 떨어진다고 하셨잖아요. 내년에. 본인은 기다리시라고요. 아, 기다리시라고요? 사지 말라고요. 제 말씀은. 예. 그러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 저희가. 뭐가 있어요? 또? 사실 언제까지 기다릴지 잘 애매하잖아요. 애매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를 보고, 예. 아, 이때다 알 수 있는지 준비를 했습니다. 아, 뭔가 시그널이 예. 있고 다 그런 거 보군요. 네,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집 사지 마라. 첫 번째. 금리 1.5% 시대 개막까지는 집 사지 마라. 앞서서 금리가 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금리 한국은행이 금리를 1.5%까지 올릴 때까지는 기다리라는 말씀이십니까? 사실은 더 올릴 것 같아요. 아, 더 올린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내년 말까지가 아마 1.5에서 2.0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리고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네. 저 시기까지는 무조건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저 때는 분명히 하락 시그널이 더 강하게 올 거기 때문에 그때는 마켓 상황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네. 네. 지금이 얼마예요, 금리가? 지금 1.0이죠. 1.0? 네. 그럼 교수님께서 데이터로 이제 분석을 해보셨다고 하니까 네. 1.5%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대략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시뮬레이션 두 가지를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1.5로 올렸을 때 네. 서울시 전반적으로 최대 17%까지 떨어지고요. 17% 완전 폭락 아닙니까? 근데 2.0으로 했을 때는 20% 떨어지는데 20%가 떨어진다고요? 근데 이게 네. 사실 굉장히 사이즈는 커 보입니다만은 네. 그 가격으로 봤을 때는 2020년 초반 가격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아, 지금 17% 정도 떨어지면 예. 아, 코로나 터지기 전인 2020년대 초반으로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경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예. 자영업자들도 안 좋은데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유동성이 풀리면서 제가 봤을 땐 버블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1.5나 2.0이 되면은 그 버블이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17%가 하락한다. 그러면 서울의 모든 지역이 그 정도 떨어진 겁니까? 또 지역별로 차등은 없을까요? 지역별로 좀 차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약간 염려스러운 게 이렇게 그 변곡점이 돼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고가 주택이 더 떨어져요. 뭐 강남이라는 게 더 떨어져요. 원래는. 근데 원래 보면은 강남 지역이 막 오르면서 풍선 효과로 옆에 같이 오르는 거니까 그쵸. 떨어지면 외곽 지역이 더 많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아, 사실은 이제 고가 주택이 외국에서 위험 자산으로 봐요. 그래서 오를 때 폭등하고요. 예. 떨어질 때 폭락해요. 아. 근데 지금은
강남 같은 경우에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부분 자기 현금으로 사거든요. 네. 따라서 현금으로 산 분들이 가격이 옆집이 뭐 10% 떨어져 자기들이 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오히려 고가주택의 하방 경직성이 더 커요. 그래서 하방으로 안 내려갈 상황이 더 강하고요. 예. 오히려 강북에 있는 노도성 지역이 거기가 이제 뭐죠?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네. 그 지역이 이제 주택담보대출 끼고 신용대출 끼까지 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 경우는 이제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어서 그 지역이 더 떨어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아, 예. 오히려 외곽 지역에서. 예. 뭐 그 지역에 해당돼요? 왜 이렇게 조마조마해요? 네. 왜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그런데 네.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내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바꿀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지난 10년간 주택가격의 금리보다 수급지수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네. 뭐 절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서울 지역은 그 하락폭이 미미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던데요. 네, 그분들이 주로 이제 근거로 제시하는 말씀이 아마 예. 공급이 굉장히 적다. 저도 그건 동의하는데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9년, 20년에 당시에 서울에 있는 공급량 자체는 지난 10년 동안 봤을 때 가장 많은 수치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갔어요. 공급이 네. 많았음에도.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상황에서는 공급을 넘어서는 그 금리 변수가 더 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급보다는 예. 금리. 예. 저는 이제 지금 세입자입니다. 전세값은 어떨까요? 전세값 우선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네. 지금 전세값 하락들이 잡혀요. 사실은요. 내려갑니까? 예. 예. 네. 지금 가격 하락도 잡히고 있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데이터를 좀 봤을 때 전세 말고요. 그냥 데이터를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 헬리오시티가 대략 85제곱미터가 11월 달에 24억 5천 하던 게 12월 달에 10억에 거래되고 하더라고요. 지금 매매 가격 패턴하고 전세가 지금 같이 떨어지는 패턴이 잡히고 있어요. 사실. 아, 전세도 이제 떨어지는 추세다 예, 이거죠. 예. 오, 괜찮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2022년 부동산 시장에 던진 두 번째 제안. 제20대 대선 폐막까지. 대선 끝날 때까지 집 사지 말라는 얘기인 겁니까? 대선 주자들의 메시지가 좀 달랐잖아요. 예, 예. 야당에서는 이제 세제 부분을 완화시켰다는 부분이 있었고 네. 여당 쪽에서는 사실은 세제 강화한다고 하다가 지금 레토릭이 바뀌었어요. 뭐 양도세 네. 중과를 또 뭐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있고요. 사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둘 다 부동산은 좋은 뉴스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서 대선 때까지 대선 이후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아, 그럼 무주택자들은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뭐 떨어진다고 했는데 우선은 내년은 좀 기다리라 보시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우선은 첫 번째는요. 무주택자분께서는 집을 사면 안 돼요. 아, 안 돼요? 예, 예, 떨어질 거기 때문에 1주택자분들은 우선 무조건 기다리셔야 돼요. 팔지 말고 갈아타기가 힘들고 예. 저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다주택자분들이에요. 네. 양도세가 굉장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계에서 우선 팔지 말고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된 다음에 하자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네. 예. 그럼 예측컨대 그러면 몇 년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적기가. 우선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오르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우리나라 기준금리뿐만 아니고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 패턴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연방준비은행에서 9월 달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2024년까지 2%까지 올린다고 그랬어요. 미국 네. 금리를. 네. 근데 11월 달엔 그게 그 관점이 더 강화됐어요. 네. 빨리 테이퍼링하고 빨리 올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2024년까지 2%대가 올린다고 하면은 미국이 네. 우리나라도 2024년까지 2.5에서 3%까지 올릴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보통 0.5에서 0.7로 높아요. 따라서 이게 어느 정도 선까지 올리고 그다음부터 정체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네. 24년 정도가 될 것이다. 그게 예상. 아마 저는 그렇게 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요거 다 증거자료로 남아 있으니까요. 나중에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이 대선 전국이니까요. 대선 주자들한테 뭐 부탁하고 싶은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국가나 학교에서 주택 가격을 잡자는 정책을 한 나라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아요, 사실은. 아, 그래요? 외국에서 주로 하는 거는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주거복지의 확충이에요. 그런데 네. 여기서의 주거복지라는 거는 적정한 비용을 그들이 내면서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임차를 해서 살든지 아니면은 매입을 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네. 따라서 주택 공급하고 수요 측면에서 이분들의 복지를 좀 확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